자, 옷을 다시 유니폼을 고쳐 묶고 레이스 선수가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3쿼터 원정팀 창원 LGS 레이커스의 선곡으로 출발합니다. 네, 동부에서는 지역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LG죠. 예. 런 패스 메이스 재빨리 공을 낚아챘습니다. 살짝 넘겨줄 때 손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메이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바투 메이스 전투적인 플레이. 아, 메이스의 전투적인 플레이. 더 이상의 공격 리바운드는 어려웠습니다. 윤호영 한번 흔들고 들어갑니다. 한 턴으로 직접 해결합니다. 네. 패스도 좋지만 이렇게 윤호영 선수가 직접 득점을 하는 게 사실 더 좋죠. 예. 벤슨, 허웅, 윤호영, 맥기네스, 박지현 선수가 3쿼터에 들어와 있는 원주 동부고요. 이에 맞서는 창원 LG는 이페브라, 김영환, 기승호, 류종현, 메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페브라 바운드 패스, 메이스 잡았습니다. 두 선수 사이 올라가는 과정 여의치 않습니다. 벤슨이 따냈습니다. 박지현 바깥으로 볼 살려냅니다. 허웅, 맥기네스 불꽃 찾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들어가 한번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앞서 메이스 선수의 슛 장면 그리고 나서 다시 본인이 공을 잡으려는 장면이었죠. 김승호 선수가 좀 피해줬어야 되는데 예. 두 선수가 같이 골 밑에서 싸우니까 잡기가 힘들었죠. 아직은 같은 편이라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맥기네스의 첫 번째 자유치 정확했습니다. 50점 부재 먼저 올라서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아, 맥기네스 선수는 사실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보면 좀 무서워요. 약간 그렇죠. 네. 어, 공격 리바운드 맥기네스. 아, 림 위에 공이 멈춰 있다가 돌아 나오고 말았습니다. 약간의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반칙입니다. 맥기네스 선수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파울이라고 항의도 하면서 뛰어들어왔어요. 항상 열정적인 모습의 맥기네스 선수고요. 아, 엄청난 탄력입니다. 네. 레이업 과정에서 팔을 살짝 치긴 했네요. 예. 올라갈 때 그래도 넣어줬어야죠. 그렇죠. 맥기네스 정도라면 넣어줘야 될 슛이었는데 아쉽게 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정면 점프슛 메이스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허우 로드 벤슨에게 투입. 로드 벤슨 빙글 돌아 왼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투. 맥기네스 골 밑에는 여지없이 맥기네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픈 찬스 침착하게 박지현이 쏩니다. 깨끗합니다. 아, 지금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시거든요. 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넣어야 본전인 상황인데 잘 처리를 해줬네요. 박지현 선수도 웃습니다. 예. 안 들어갔으면 후배 선수들 볼 면목이 없었을 네. 장면이었는데 다 체크했죠. 예. 기승호가 파고듭니다. 빠른 스피드. 아, 기승호 선수 맞았어요. 예. 반칙 아니었고 오히려 기승호 선수의 몸 맞고 나갔습니다. 깨끗하게 들어가죠. 사실 오픈 찬스라고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기대를 하기 마련이니까요. 아니, 다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요. 박지현 선수가 오픈 찬스도 치지 않았습니다. 박지현 가볍게 건네줬습니다. 윤호영 3쿼터 득점 6대0입니다. 아직까지 창원 LG 득점이 없고요. 러너벤스 뱅크샷 성공. 잘 처리해주네요. 예. 오늘 필드골 3개 포함 12득점을 하고 있는 로드벤슨 선수입니다. 반대로 길게 뽑아줬습니다. 정면 멈춰서서 이페브라 살짝 아, 빨려 들어갑니다. 확실히 아. 여유가 있죠 지금 예. 슛을 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팀 동료들 또 박수를 보내면서 동료하고 있는 이페브라 선수입니다. 허우 허우의 돌파 짧은 연결 맥기네스 텐션 안쪽 빙글 돌아 올라갈 때 만점 나왔습니다. 네. 쏘는 과정에서 팔을 건드렸죠. 예. 이페브라 선수는 참 다재다능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할 때도 독려해주고 본인의 플레이도 완벽하게
100% 수행을 해주고 있는 이페브라 선수입니다. 네, 평소에도 좀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 슛이 들어갔을 때만 좀 독려를 해주는 경향이 있죠. 예. 팀 동료 선수들이 오히려 이페브라의 기분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림 아래쪽에 그물이 좀 뒤엉켜서요. 예. 맥기네 선수가 정리를 하는 작업의 모습이 잠시 있었고요. 두 번째 다이투 짧았습니다만 성공. 그러자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국신 감독이 표정이 밝지가 않죠. 예. 김종규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른쪽 무릎 내측 인대를 다친 상황에서 정확하게 언제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곤 합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굵게 표시한 언제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빨리 들어와줘야 되는데 확실히 언제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타겠죠. 예. 그러면서 김종규 선수는 이번 정규 시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팀 내 뭐 박인태 선수를 포함해서 유종현 선수 여러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뭐 수비에서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공격에서 속공이나 아니면 받아먹는 플레이를 잘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멤버 구성상 김종규 선수가 오게 되면 팀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예. 사실 감독들 입장에서 가장 그 신경 쓰이는 부분 그리고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해놓은 작전이나 구상들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시즌 전반적으로 또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 부상이 없어야 구상한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예. 지금 김진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즌 초반이지만 답답할 겁니다. 예. 자, 10점 차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 동부가 창원 LG 상대로 10점을 리드하고 있고요. 자, 김진 감독도 2011년부터 올해까지 횟수로 벌써 6년째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때문에 좀 속앓이를 했었는데 올 예. 시즌은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다 좋은 것 같거든요. 상당히 시작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강력한 앞박스비 더블팀에 막혔습니다. 어렵게 볼을 빼냈고요. 김영환이 넘어지면서까지 패스를 연결해봤는데요. 네. 그대로 코트에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유도영 선수와 박지현 선수가 매섭게 달라붙는 모습이었고요. 네, 기습적으로 지금 더블팀을 들어왔기 예. 때문에 정창영 선수가 미스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잘 처리를 해줬어요. 예. 오늘 정말 두 팀 선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치열한 몸싸움 그리고 투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정창영 멈춰서 김영환에게 빼줬습니다. 김영환 걸리고 말았어요. 유도영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중간에서 커트를 해냈던 이페브라 하지만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네. 확실히 좀 아이고 예 하체 힘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1979년생 박지현 선수 적지 않은 나이임에는 확실하지만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은 맥기네스 코페스 벤슨 투핸덤 잘 봐줬죠 지금. 정말 멋진 패스와 완벽한 투핸덤프가 나왔습니다. 외곽으로 빼줬고 이페브라가 음수를 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라인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지금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잘 봐줬죠. 예. 완벽한 패스와 흔적이 없는 점프슛. 맥기네스와 맨슨의 합이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면 동부의 김영만 감독은 더 이상 다를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 운영하기 편해지죠. 예. 베이스라인 점프슛 정확했습니다. 이게 동부가 한번 분위기를 타게 되면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폭발력이 좋거든요. 예. LG에서는 그런 점을 좀 신경을 하나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석점 떴습니다. 잃었습니다. 또 석동이죠. 김영환의 석점은 불박. 허웅 빠른 스피드. 터트려냈습니다. 인터셉 정창영. 본인이 직접 레이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정창영 선수가 사실 베이스 선수를 봐줬어야 되는데. 네. 뭐 득점이 없어서 그런지 본인이 처리를 하네요. 예. 스틸에 의한 득점까지 완성시키고 있는 정창영 선수가 자, 석점 완전히 빗나갔고요. 좀 맞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은 패스를지 슛일지 제가 구분이 안 되네요. 예. 너무 정확하게 가서. 축구로 치면은 뭐 크로 슛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어정쩡한 플레이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외곽에서 두고 봤습니다. 윤호영과 허웅. 또다시 허웅을 호출합니다. 석점 뜹니다. 빙글돌아 나왔습니다. TV 득점 선거. 박수를 보내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아, LG 입장에서는 지금 패스 두세 번의 찬스가 날 정도면 지금 지역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점수차가 3쿼터 들어서 14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창원 LG 세이커스. 정창영 다가스다가 다시 외곽 빠져 나왔습니다. 메이스 정면에서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메이스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맥기네스. 아, 또 이게 나오죠. 맥기네스 선수. 예. 성큼성큼 다가가는 맥기네스. 오른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바기티가 잡아냈습니다. 김영화. 네, 아웃남바예요. 빨리 예. 나가야죠. 자, 빠른 스피드를 한번 활용해봅니다. 이페브라 손으로 잡아채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네, 메이스 선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허웅 선수를 밀었는데 예. 잘 봐줬어요. 아, 맥키네스 선수의 사실 이게 특기인데 예. 마무리가 좀 안 됐죠. 아, 정말 코트 바닥이 쿵쿵쿵쿵 울릴 것 같습니다. 네, 박인태 선수가 오펜스 파울을 받을까 했는데 겁나 갖고 피해요. 그러니까요. 예. 박인태 선수가 예. 눈 감는 모습을 보셨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눈을 감고 피하죠. 아무래도 신인 선수다 보니까 대학 시절에 이런 맥기네스 정도의 파워 넘치는 선수를 글쎄요 많이는 상대해보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맥시 하면 떠오르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제일 왼쪽에 이 맥도웰 선수. 이 선수는 외국인 선수상을 3번이나 받았었고요. 맥클레리, 맥기, 맥키네스. 아, 정말 제가... 엄청난 맥시 가문이네요. 예. 제가 앞쪽에 세 선수는 겪어봤는데 맥시가 정말 힘이 좋습니다. 예. 네. 참 그러고 보면 현주비원도 그 현역설에 상대하기 좀 버거운 선수들을 많이 상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맥시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저 박인태 선수 입장이었어도 아마 맥키니스 선수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피해줬을 것 같아요. 예. 정말 파워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맥키니스 선수고요. 사실 맥도웰 선수가 잠시 나오긴 했습니다만 맥도웰 선수는 그 신장이 또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키네스 예.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저 힘 좋은 선수를 보면 목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페브라 선수는 뭐 그런 파워 넘치는 플레이보다는 빠르고 네. 또 현란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페브라 선수처럼 이렇게 가늘고 기술 좋은 선수들이 차라리 낫거든요. 예. 네. 부딪혀서 아프진 않으니까요. 예. 스타일이 정반대인 맥기네스와 이페브라 두 선수가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서 코트 위에서 그 매력을 뽐내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사실 모든 외국인 선수들의 스타일이 비슷비슷하다면 또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맥도웰을 연상시키는 맥기네스 선수의 살인 미소를 보고 계십니다. 아, 웃는 건 귀여운데 예. 인상스럽다. 참 무섭고요. 애교까지 보여주네요. 예. 아니, 저 선수가 그렇게 착하고 선수가 굉장히 조용하고 좋다고 그래요. 슛몰션 다가서는 허웅 먹혀서 두 점 올라갑니다. 아. 여지없습니다. 허웅입니다. 네. 한국에도 기술 좋은 선수가 있죠. 유경민 선수는 속이 서고. 예. 아니, 지금 점수차가 벌어지면 좋아할 만한데. 예. 박지현 커리 플레이 맥기네스 성공시킵니다. 아, 매력 있어요 맥기네스. 이페브라 선수가 아직 맥기네스 선수를 잘 모르니까 앞에 저렇게 들어와서 예. 파울을 했는데 사실 맥기네스 선수한테 저런 파울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 앞서 허웅 선수 저는 뜨는 줄 알았는데 네. 왼발이 기술이 아주 좋죠. 예, 왼발이 끝까지 땅에 다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페브라 선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빛났던 것 같아요. 예, 또 한 번의 살인 미소. 예,
맥기네스 추가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성공했습니다. 홈밴드를 활짝 웃게 만드는 맥기네스 선수의 좋은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맥기네스와 벤슨이 30 득점, 8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석점 짧았습니다. 박인태 손 맞고 나가는 볼. 자, 라인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단순 선수들은 모두 지금 씬 났는데 두경민 선수만은 좀 예외인 것 같군요. 네, 뭔가 좀 속이 타는 느낌이죠 지금. 예. 저런 표정은 사실 팀이 한 20점 정도 뒤지고 있을 때 그때 나오는 표정인데. 예. 하루 종일 저렇게 좋지가 않아요. 유시비 선수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두경민 선수다. 두경민 선수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고 싶을까요, 두경민 선수? 외곽 석점을 날립니다. 빨리. 호영 선수입니다. 3쿼터 들어서는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동부의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인태 점프슛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윤호영. 아, 또 속공이네요. 박지현 달려주죠. 예. 정면 윤호영. 좌중간에 박지현. 네, 파울이 많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죠. 반대로 넘겼습니다. 허웅이 뜹니다. 석점 꽂힙니다. 완전히 기세가 올랐습니다. 원주동부. 아, 두경민 선수가 딴 데 쳐다보네요. 예. 아, 지금도 불발로 들어갔고요. 또 한 번 정찰을 걸릴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원주동부입니다. 네, 동부는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3쿼터 득점 27-5로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원주동부입니다. 네, 지금 반면에 뭐 김진갑 선수의 표정은 정말 안 풀리네요. 예, 표정이죠. 정말 경기 보기 힘들다 하는 그 네. 표정이었습니다. 이 답답함을 과연 창원 LG에서는 어떤 선수가 해결을 해줄지. 자,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일단 허웅 선수가 코트 바깥으로 물러나고 있고요. 3쿼터 2분 11초가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자유투를 보여줬던 로드 벤슨 첫 번째 자유투 성공. 아, 김주성 선수죠? 예. 무슨 표정이죠?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도 은근히 참 표정의 변화가 많은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담담하게 예. 경기를 한 듯하지만 여러 가지 표정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선수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페브라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인태를 지나쳐서 자, 분명하게 전달됐고요. 점프슛 조금 길었어요. 벤슨 리바운드. 원하는 대로 또 뜻하는 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네, 지금 뭐 골밑 쪽에서는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예. 24득점 차가 나고 있고요. 팀 역대 3쿼터 최다 점차 리드를 하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왜? 왜? 네. 점프했다가 내렸을 때 패스를 한 것 같죠 지금. 예. 자, 메이스 선수에게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준 감독인데요. 네. 메이스가 들어왔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물러나고 메이스 선수가 다시 코트를 밟습니다. 1분 30여 초가 남아 있는 3쿼터입니다. 정면에 이페브라 조금 먼 거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유노요. 아, 리바운드 안 뺏기고 그대로 잡아주고 예. 정면에 김주성 재빨리 박지현에게 한번 흔들고 들어갑니다. 멈춰서 박지현 김주성 마무리 패스. 자, 두 선수 사이를 갈라주는 패스였습니다만 이페브라가 읽고 있었습니다. 이페브라 쓰러지지 않고 볼을 잘 간수합니다. 한상현 코너 안쪽 전달 마드 패스 한상현 득점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페브라 선수는 많은 이 하이라이트 필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발에 사실 무릎에 약간 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공을 빼앗기지 않고 패스를 연결을 해주고요. 네, 이페브라 선수는 드리블 치면서 좀 몸을 다 사용해서 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예. 아까는 좀 옆에도 살짝 꼈다가 지금은 다리도 좀 사용하고. 좋게 말하면 온몸을 좀 이용할 줄 안다라고 아, 봐야 네. 되겠군요. 아, 그것도 기술이죠. 그렇죠. 예.
아주 리드미컬한 드리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페브라스. 일본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50점에 묶여있는 창원 LG고요. 어느덧 80 득점세를 바라보고 있는 원주 동부입니다. 살짝 넘겨졌습니다. 로드 벤슨 신장을 이용해서 올라가 봅니다만 메이스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한 번 이페브라. 이페브라 스피드를 올려봅니다. 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조금 박지현 선수가 미리 끊는다고 끊었는데 예. 이페브라 선수가 스텝을 잘 밟았어요. 예. 2011-2012 시즌에 이 동부 산성 이 주요 선수로는 윤호영, 김주성, 벤슨이 있는데 결국 이 선수들이 건강만 하다면 이 동부의 장기인 수비력을 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노력미가 더 생겼기 때문에 예. 부상만 없다면 예전 기량을 되찾을 수가 있겠죠. 예. 상대 팀으로서는 정말 등반하기 힘든 동부 산성을 올 시즌 구축해 가고 있는 원주 동부 프로입니다. 역시 뭐 그 중심에는 김주성 선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김주성 선수가 나이 들면서 사실 움직임은 좀 느려졌지만 이제 시야가 더 넓어지고 외곽슛까지 장착을 했거든요. 예. 벤슨과 박지현 선수가 코트 바깥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게임 클럭과 샷 클럭 약 4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네, 확실히 노련하죠 지금. 예. 서두르지 않는 김주성 한참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보낸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윤호영 4초, 3초 남겨놓고 쏩니다. 아, 네, 오펜스 파울이죠. 전에 공격사 반칙이 선언이 됐군요. 예. 네, 김주성 선수가 시간을 끈 게 윤호영 선수한테 주고 받고 쏠려고 예. 지금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또 오펜스 파울까지 네. 나오게 됐고요. 자, 아직까지는 점수차에 뭐 여유가 있는 동부입니다. 마지막 원샷 플레이가 필요한 LG 이페브라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저비터는 림을 외면했습니다. 76-53 팽팽한 승부를 벌였던 전반전에 두 팀이 3쿼터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